근데 옛날에는 이제 처벌이라고 한다면 드는 생각이 뭐 공개 처형, 뭐 아니면 무슨 뭐 아우지 탄광 그런데 그런 게 아직도 있나요? 공개 처형은 있죠. 시범 기회라고 아직도 해가지고, 있어요? 예, 저도 2016년에 오기 전에도 공개 처형을 11년도에도 한 번, 12년도에도 두 번, 두세 번 정도 했어요. 직접 하셨어요? 제가 직접 하진 않고요. 저는 그때 대학 때니까. 그때 공개 처형 하면은 또 북한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역에 아, 있는 보라고. 사람들은. 예, 와서 보라고.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죽는지를 너네가 와서 보고. 그러니까 공포 정치예요, 한마디로. 한 명을 죽여서 열 배, 천만을 교육하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아오지 탄광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오지 탄광 가는 거 그렇게 많지 그래요? 않아요. 예. 지금은 아오지라고 하지 않죠. 또 이름도 바뀌었던데, 뭐 아오지 탄광 보내고 그러는 거는 진짜 뭐 중대범들? 그 중대범이라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죄를 지어야지 정말 이거는 뭐 국가 정치범으로도 몰린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가요? 김씨 비방. 예.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비방하는 거나. 예. 그리고 또 체제 비난. 그리고 또, 저게 장성택이 사형당한 것처럼, 예. 수령을 이렇게 뭐 손가락질 한다든지. 예. 그런 것들. 그거를 그 사건을 모르는 저희 해외 시청자들한테 그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깐만 간단하게. 아, 장성택이 사건이요? 예. 장성택이 사건은 이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를 무시하고 자기가 제1인자로 돼갔다라고 해가지고 일본 동지를 불렸던 거예요. 현지 지도라고 하죠. 김정은이가 어디에 이제 나가면은 같이 나가가지고 똑같이 걸어가고. 그리고 또뭐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손으로 툭 친다든지. 그러니까 최고 존엄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거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나진 선봉을 팔아가지고 자기 돈 주머니를 챙겼고. 그리고 자기만의 또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최고 지도자 존엄 모욕이죠. 그걸로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 그거예요. 저희가 대학 때 처형당했는데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저희 모임도 했어요. 장성택이는 죽여야 된다 뭐 하면서 뭐또막 북한 주민들 또 불씨를 일으켜가지고 선동시키고. 선동시키는 거죠. 장성택이가 왜 더욱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는 고모부잖아요. 그쵸. 예. 자기 가족 고모부예요. 예. 아니 그걸 죽인다는 게 솔직히 북한 사람들도 보기에가 너무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잘못했다는 걸 그냥 쫙 선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있던 좀 위험성이 있는 장성택이를 처형함으로써 자기 집안을, 자기 권력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시스템입니다.